안녕하세요. JH 캠핑입니다. 여기 오니까 오징어 보네. 네, 오징어 요거 작은 거는 두 마리 만 원. 큰 거는 이제 만 원. 큰 거는 한 마리 만 원. 네. 아이고. 작은 놈들이 막히네. 네, 아. 아,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이거 지치네. 그죠? 지치는 어떻게 해요? 지치가 5마리 2만 원. 이거는 뭐예요, 이건? 이건 올레미. 아, 이거는 1kg 얼마씩 받아요? 이거는 뭐 만 원짜리도 있고 뭐 한 마리다. 아, 한 마리. 2만 원짜리도 있고. 아, 만 원, 2만 원. 자연산 도다리. 아, 이건 자연산 도다리. 요게 강어랍니다. 양식 강어. 아, 근데 강어 도다리 뭐 다 사촌들 같아서 모르겠네. 오늘은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서 포항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현재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은 대게로 유명한 영덕을 지나고 있습니다. 벌써 해가 다 져가고 있습니다. 여기 동해안은 서해안보다 해가 지는 시간이 더 빠릅니다. 오늘 또 해가 빠지기 전에 캠핑장을 찾아갈지 가봐야 되겠습니다. 또 가는 곳이 캠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오늘 이제 캠핑할 곳을 찾았습니다. 오늘 여기는 동해안의 아주 자그마한 해수욕장입니다. 이름도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수가 있습니다. 앞면이 확 트여져 있는 자, 여기에서 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7번 국도 따라 쭉 내려오다가 작은 어촌에 들려가지고 오징어하고 멍게하고 이렇게 사왔습니다. 동해안 하면은 오징어가 제일 맛있잖아요. 그리고 또 저는 해 중에서 오징어가 제일 맛있더라고요. 동해안에서 오면은 무조건 오징어를 먹게 됩니다. 오징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오징어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국수같이 이렇게 먹어버립니다. 오징어가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멍게도 한번 먹어볼까요? 아, 이건 향긋한 맛이 또 다른 맛입니다. 오징어는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됩니다. 여기 옆에는 7번 국도입니다. 7번 국도에서 쭉 차들이 왔다 갔다 하죠. 그 바로 밑에 해수욕장입니다. 바다하고 7번 국도하고 거의 인접해 있다고 볼 수 있죠. 여기 원두막 같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주차장입니다. 이쪽 한 360도 이렇게 빙 돌려 봅니다. 360도 돌리는데 아무도 없습니다. 여기 두께가 엄청 두껍습니다. 두께가 한 5cm 되는 것 같습니다. 제대로 익으려는 모르겠네요. 아, 두껍으면 조금 뿌릴까요? 조금 제대로 익을지 모르겠습니다. 한 두께 좀 두껍게 그대로 가자. 아, 그대로 차리지 않습니다. 조금만 조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. 역시 소고기 맛입니다. 아, 제가 생각했던 그 맛이네요. 여기에다가 와사비 조금 얹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. 밤에 이 화장실을 한번 와봤는데 공영전기 쓰는 사람도 있는가 보죠. 클린존에서 아주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봐도 너무 깨끗합니다. 여기도 화장실도 이렇게 깨끗합니다. 물도 아주 잘 나옵니다. 손 말리는 드라이기도 아주 잘 작동하네요. 어제 저녁에 아무도 없었는데 캠핑카도 들어와 있고
이쪽에 보면 캠핑 트레일러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실내 온도가 29도입니다. 밤새도록 그 수건에 물을 두 번이나 적셔놨는데도 무시동 히터 열기에 수건이 다 말라버렸습니다.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어가지고 해 뜰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. 해가 뜨기는 뜨네요. 해수욕장의 참 아침 모습입니다. 오늘 아침에도 모닝커피를 한잔합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단촐하게 정리했습니다. 뭐 별로 정리할 것도 없지만 동해 푸른 바다 구경 좀 더 하고 갈까요?